한 잔씩 먹어봤다 이런 거지. 맥주 좀 괜찮은데 진짜 소주는 진짜 그냥 알코올이야. 처음 먹었을 때와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왜 먹는지 알아? 왜요? 인생 있어요? 맨정신으로 살아도 컨텐츠. 너무 복잡하잖아 삶이. 아니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했다. 아니 생각 너무 많이 했다. 아 근데 이것도 저예요? 사촌이요? 아 이것도 어떡하지? 아, 와, 대원이 형도 기아 들어왔을 건데. 이게 있잖아. 계속 들은 거야, 생각이. 술을 마신다는 거야? 아니, 맨정신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달 월급을 받았고 어디 지출을 하고 이런 것까지 머리 계속 안 나요. 그 술을 먹는 순간이 있는데 깔끔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술을 먹는 순간, 술만 해도 돼요. 그래서 먹는 거야. 심심미약. 심심미약이지. 풀이. 풀이 언제 가는 거니? 풀이. 언제? 아, 언제 실무 해봐야 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 지금 심심미약하네요. 자, 여기 놓치고 있잖아. 자, 어디 밑에서 확장함수. 오케이. 여기 들어가. 139쪽에 질문. 140쪽에 질문. 됐나? 141쪽에 질문. 됐나? 142쪽 없고, 143쪽, 4쪽, 5쪽, 6쪽. 146쪽에 질문. 7쪽 질문. 8쪽 질문. 9쪽 질문. 됐나? 50쪽에 질문. 됐나? 51쪽에 있는 거. 안나? 52쪽에 있는 거. 43. 43번. 47. 47번. 44번. 44번. 46. 지금 처음에 뭐였지? 44번 하자. 아, 43번이었어. 43번, 44번, 47번? 46. 46번까지. 괜찮은데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소리를 먼저 하고. 일단은 아직도 안 했나? 극한? 모르는. 어, 빼고. 뭔가 다 했어? 빨리빨리 해야 되지. 자, 151쪽에, 152쪽에, 43번, 143번 보죠. 자, GX는? E의 X-E 분액 FX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어? 자, GX가 이런 함수라는 거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G'의 2다. 그죠? G'이면 얘를 무궁해봐야 될 거 아니야. G'의 2를 구하려면 G'의 2. 아, G'가 G'X. G'X부터 구해야지. G'X는 어떻게 돼? 분모의 제곱이니까? E의 X-E의 제곱 분해. 자, 이게 미분하니까 F'X 그죠? E의 X-E 그대로 두고 빼기, 그 다음에 FX 그대로 두고 미분하니까 E의 X-E 그대로 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E의 X-E의 제곱 분해 그죠? E의 X-E고 F'X-FX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형태고, 어? 이렇게 돼있을 때 G'의 2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G'의 2가 얼마인가를 보죠. 자, G'의 2가 뭐냐면 여기가 인어니까 1 되는 거니까 1 되고 얘 1 되니까 1 되고 그러면 F'의 2 빼기 F의 2를 구해야 된다. 그럼 나는 F'의 2하고 F2가 아, 2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이라는 게 나오지.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있어? 5라고 나와있다. 5.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모양이 F'이라는 걸 알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F'이 2가 되려면 요게 뭐여야 되나? F2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분모가 X가 2로 갈 때 그죠? 뭐가 돼?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그죠? 그 3값이 존재한다. 그죠? 존재 함으로
분자도 들어간다? 분자도 제로로 간다. 그래서 따라서 F의 2 빼기 3이 0인 거야. 그럼 F2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F2를 찾았대. 여기 3이네. 그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의 2라고 쓸 수 있으면서 얘가 5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얘가 뭐라고? 2에서 2분계를 줄여서 F'의 2가 되고 이 값이 5다. 이렇게 설명하겠지.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5고 빼기 얼마다? 3이잖아. 얼마지? 2가 된다. 답이겠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왜 F2-3이 0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적혀있잖아. 깜깜한 문제니까. 분자가 2로 가면 F2 빼기 3. 되잖아. 분자에다가 X자리 2 넣으면 얘가 분모 0이니까 깜깜한 문제 하잖아. 분자도 0으로 가잖아. 뭔가 2로 가면 F2 빼기 3은 0이 되는 거야. 요거 설명한 거야. 오래돼. 44번. 44번? 이거를 질문을 한다고 얘를 왜? 뭐가 돼 있어? 어. Fx가 x의 8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다. 요래 돼 있고, 이제 2x-1의 제곱으로 나눠져야 돼, 이제.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있어? x의 8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가 되는데? 2x-1을 나눠주니까 2x-1의 제곱이고, 몫은 얼마야? 모르니까 qx라고 두면 되잖아, 그냥. 오케이? 저, 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틀이 나왔는데, 내가 보여야 되는 게 A하고 B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분의 1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분의 1 대입하면, 이제, 뭐, AB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 맞나?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한 개 더 넣어야 된다, 얘가. 근데, 너 넣을 게 없어. 넣으면은, QX가 살아있으니까 못 구한다,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노? 항등식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 얘 2분하고 얘 2분해서. 양변을 2분한다는 얘기들이니까. 양변을 2분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2분의 1 대입하면 식이 또 하나 더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다 구할 수 있다. 그죠? 요게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2분의 1 대입한다고. 재미나? 알겠어? 네. 대입한다고. 그럼 언제 뭐가 되는데? 2분의 1 대입하면. 2의 8제곱 256이가. 갑자기 왜 거리가 너? 이렇게 내줬어야, 꼭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뭔지? 0. 되고. 그죠? 맞나? 그럼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양변 미분하 8x의 7제곱 플러스 a. 끝. 는. 얘 미분하면 뭔데? 2에다가 2x-1이고, 맞지? 곱하기 2 더해야 돼. 안에 또 미분해서 곱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qx 되고. 플러스. 그대로 두고 미분하니까 2x-1의 제곱이고, q-x. q'x 된다. 이 말이지. 여기다가 뭐 대입한다고 또? x는 2분의 1 대입한다고. 자, 대입하니까 얘 얼마야? 2분의 1의 7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이야? 아, 2의 7제곱이고, 2의 3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고, 16분의 1이네. 플러스 A는 얼마다? 0이다. 이랬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 된다라고 만들어지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 되고, 그럼 정량 B의 값도 나오게 돼. 알았다. 너무 힘들다. B가 2의 8제곱분의 7이잖아. 할 수 있지? 혹시 이게 계산이 안 돼서 질문한 거 알겠지? 그냥 시켜먹으라고. 이 새끼. 이제 다 안다, 선생님. 춥다. 맞죠? 무풍. 내려면 또 에어컨 계속 그거 틀어줘야 되겠다. 냉방병 걸리면 나? 아, 그럼 안 걸리는데? 나 밤새도 켜보자, 그래. 왜? 덥다, 이거. 너무 찝찝하다, 이거. 자고가려면 찝찝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그 8시간 쾌면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무풍으로 해가지고 딱 설정해놓거든. 그럼 쾌적하게 잘 수 있어. 와,
물론 전기세 좀 나오겠지. 근데 내가 돈 버니까 괜찮잖아. 와이프 예쁜 쓰레기 쓰는 사는 거 아껴가지고. 이 와이프가 예쁜 쓰레기 사는 거. 예쁜 쓰레기 사는 거 아껴가지고. 쓰레기 아무리 그래도. 예쁜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 사는 거 모아가지고 이제 전기세로 쓰는 거. 괜찮지? 자, 리미트. 자, 리미트 모아보자 하는 게 뭐냐? 리미트. X가 0로 가고, X분의 1이가 분모야. 그 다음에 LN에다가 n분의 2의 x 플러스 2의 2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2의 nx야. 지난번에 복습 테스트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복잡한 게 나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자체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 fx라고 풀면 돼요. fx를 두면 미분계수 모양이 나온댔다고. 지난번에 2의 x 마이너스 1 빼기 x 제곱인 거였나? 아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 문제. 아, 그런 유형의 문제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식 자체가 fx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뭐 정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게 얘를 값을 n에 대하시고 나타내려 있거든? 맞지? 그럼 먼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뭐를? 위에 거. 잠깐만 생각을 조금 나올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식 이거를 fx로 둬도 되고 이 전체를 fx로 둬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문제 알겠어?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전체를 그냥 fx로 둘게. 요 전체를. 지금 ln에다가 fx는 ln의 n분의 2의 x 플러스 2의 2x 플러스 뭐라고 해서 2의 nx라고 할게. 라고 하자. 그럼 어차피 미분계수 필요한 거니까 f 프라임 x 구해볼게.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나? 자, 이거는 ln 옆으로 빼기 거 이제 빼기 한다 얘가 다시. n이 걸러질 거니까 ln에다가 얘가 2x 플러스 2의 2x 플러스 블라블라 해서 2의 nx가 될 거고 빼기 ln에 된다. 맞지? 그럼 여기 양변을 미분하면은 양변을 fx를 미분하면 얘가 이제 2의 x 플러스 2의 2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2의 nx 될 거고 그죠? 이거 분해 얘 미분했는 게 여기 적은 거야. 맞지? 얘를 미분한 걸 여기 적은 거잖아. 그죠? 얘 미분한 거 어떻게 되는데 2의 x 그대로 되고 얘는 2의 x 되고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얘는 n의 2의 nx 된다. 얘는 없고 미분한 건 현대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다. 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요 식이 그럼 뭐가 되는데, 리미트 x가 0로 갈 때, x분의 그러면 fx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지? 이대로. 그럼 빼기 0이고 빼기 f의 0에도 상관없어. f0이 얼만데? 0, 0, 0, 0 그러면 n개가 들어가서 n분의 n이니까 ln 1이니까 0 되는 거야. 오케이? 됐나? 무슨 말이야? 이대로. 그럼 요것이 f'의 0이란 말. 나 f'0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한다는 얘기. 그죠?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 식이. 0 넣으면 다 1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분모는 n이겠지. 문자는 뭔데? 1 더하기,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n까지 더하는 식이 나오지. 그럼 n분의 2분의 n 플러스 1 된다, 이 말. 됐나? 그럼 n, n 약속되니까 이것이 2분의 n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fx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됩니다. 지난번에 했는 것 중에 x 제곱분의 그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돼 있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 a 돼 있고 a 쳐다봐. 그럼 뭐 문제 2x 곱하는 거 있잖아. 복제도 나왔고 센 그 저기 뭐야 상문제 그런 것들은 fx로 안 만들어진다. 그럼 뭐 연대는 두 번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 나머지 건 다 된다. 뭐, 그리고, 우리 그냥 풀자면, 이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면, 로피탈을 쓰는 게 제일 좋지. 분모가 X니까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된다. 거기다가 연대하면 똑같은데. 요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똑같다. 이제. 그 미분하면 나오고, 그럼 거기다가 연대하면 어차피 그 값만 똑같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갔어. 47번. 147번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내접하는 원이 있고, 원을 한번 그려.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ABC고,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돼 있어? 3분의 타. 돼 있고, 여기 2세타. 돼 있어. 자, 여기에 O가 있어서, 여기에 수선 내렸을 때의 길이가 R의 세타다. 이 말이고. 이때 R세타, AG세타가 한 세타분의 R세타거든? 걔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6분의 파이 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알세타 자체가 뭐를 식으로 나와야겠어?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맞나?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주어진 게 뭐냐 하면, 길이 하나가 이제 BC가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런 거에서 길이가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중요한 단서가 될 거고,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뭐 어떤 길이를 너희들이 잡아야 돼. 문자로. 뭐 A로 붙든지 뭐,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또 미등변 삼각형이나 이런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답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일단은 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직각이라는 건 바로 잡혀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이 아니고 B하고 여기 O라고 적을게요. 여기 H라고 적고. 자, 그럼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6분의 파이 된다 맞습니까? 6분의 파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면 요 각도가 뭐가 되냐? 세타가 되지. 자, 왜냐하면 여기다 성능결하면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도 요 각도 무조건 같아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게 내심이잖아. 내심. 그러니까 내심에서는 뭔데? 각이 2분하잖아. 내심 각이 2분하니까 이 각이 내 각각 설명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고. 그럼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쟤는 길이는 무조건 써먹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얘 나와있고 R세타니까 당연히 이 식을 R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마찬가지로 R세타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겠나? 자,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면 1 된다는 걸 잡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3번 BH를 잡을 건데, BH 잡는다. 자, BH는 지금 뭐냐면, 얘하고 얘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 분의 알세타 되는 거야. 밑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밑변이 나와 있는, 요 삼각 이렇게 해버리면, 밑변이 안 나와 있고, 높이가 나와 있는 거니까, 역수세에서 푼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뭔데?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 알세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분 CH도 풀어야 돼, CH. 자, CH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R세타하고 요거 나와 있으니까 얘도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분의 R세타. 요를 풀 수 있어.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둬야 되겠죠. 요거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성분 BC의 길이는 성분 BH 길이 더하기 성분 CH를 하면 얘가 성분 BC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BH가 루트 3 알세타. 고. 그 다음에 CH가, 탄젠트 세타 분의 알세타다. 그 요거는 1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세타가 되고, 묶어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된다.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나누게 되면은, 알세타의 값은, 그죠? 요거 나누면 루트 3에다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세타분의 1, 분의 1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탄젠트 세타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품목은데다가 탄젠트를 곱해버리면, 루트 3에다가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분의 탄젠트 세타 되는 거예요. 맞나?
나머지 양변에다가 탄젠트 세타 나눠버리면 탄젠트 세타 분의 얼마? 알세타. 얘가 이제 H세타예요. 맞지? 네, 이거다 있는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H세타는 결국에는 루트 3에다가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분의 1 된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H 프라임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분모의 제곱 루트 3에다가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은 루트 3에다가 시큰트 제곱 세타 이렇게 풀 수 있지. 됐어?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뭐 6분의 파이 그랬나? 그러면 h 프라임 6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1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2 안에 4분의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니까 시컨트는 코사인이 없으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그죠? 2분의 루트 3의 제곱한 얼마야? 4분의 3이다, 그죠? 그럼 이게 3분의 4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3분의 4 된다 이 말이야. 4, 4 약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되겠네. 됐나? 답이 2번이네. 맞았어. 그러니까 수선이 내려져 있는 것들로 판단해서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 길이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뭐 그 정도. 오케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큰일났네. 알겠지만 남부에서도 많이 나 남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북부에서도 나오고 뭐 정리장 갔다고 그것도 친구집과 버스톱 치다 걸리고 봤어요. 버스톱 치다 걸리고 될 일이가 안 될 일이가 버스톱 치다 되나 맞지? 다 같이 딴 데서 모여서 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친구집 한 집에서 모여준다. 친구집. 뭐야? 전날 밤 7시 30분에 친구 집을 갔다가 다음날 새벽 4시에 집을 갔는데 연습 보니까 한 명은 4시에 집이었고 한 명은 6시에 집을 갔는데 밤 7시인가 12시가 더 마친 거 아니야? 그래서 고스톱만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겠지. 고스톱도 쉬고 뭐 섰다도 하고 이랬겠지. 고스톱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4개 변수 로 바탕의 함수입니다. 4개? 4개라는 거를 들어보도 있지 않나? 매개체? 매개체. 뭐 다른 것들 뭐 통하는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거든. 4개 변수도 어떤 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미분할 때 어떤 다른 문자를 가져와가지고 걔에 대해서 각각 미분해서 실제의 값들을 찾아낸다. 이런 게 이제 4개 변수를 나타낸 미분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4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얘가.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뭐냐, 일단. 그러니까 X 좌표하고 Y 좌표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X하고 Y가 한 세트가 됐어. X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되면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Y를 또 마찬가지로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뭐가 되겠노?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면 내면 이것을 우리가 4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고 T를 4개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자, X는 2T야.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y는 2분의 1x야. 맞지? 이렇게 된 함수냐?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2분의 1. 2 넣으면 2, 1. 맞지? 3 넣으면 2분의 3, 1이 된다 이거. 맞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얘도 t의 값을 하나 주면 xy가 다 나와. t의 값을 하나 주면 t가 2분의 1이다. t가 2분의 1이다 어떻게 돼? 얘 1이지? t가 2분의 1이다 어때? 2분의 1이지? 자, t가 만약에 1이다. t가 1이면 어떻게 되는데? 되지? t가 만약에 2분의 3이다.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 x하고의 관계를 어떤 다른 문자에 대해서 각각 나타내서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네 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함수 자체가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나타내기 쉽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문자로 나타냈을 때 뭐 네 개 변수로 나타내지만 깔끔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개 변수로 자주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 자 뭐냐 이게 원이에요 원. 얘가 원이다. 원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왜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인데?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지. 얼마야? 1이다. 중심이 0분 마향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고. 대부분 x는 코사인 t 플러스 1, 뭐 y는 사인 t 마이너스 4 이런 게 나오면 x, y가 코사인 사인으로 나오면 이거는 거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원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x-1이 cos t고 y 플러스 3이 sin t거든?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야? 1 된다고. 그럼 중심이 1분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1 원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 근데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딱 나타낼 거잖아. 무슨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 어렵단 말이야. 이거 심한 문제거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함수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 다른 문자. 이건 네 개 변수만 생각한다. 알겠어?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 나타내주면 얘 미분 그냥 해갖고 쓰면 되겠지. 막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어지는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찾는 거야 지금. 매우 쉽거든. 제일 쉬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럼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미분 때문에. 4개의 변수로 나타내어진, 그죠?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 미분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일단은 그 x는 ft, y는 gt라고 할게. 자, t가 4개의 변수겠지, 그지? 그래서 x 좌표도 t식으로, y 좌표도 t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뭘 하냐면 항상 구하고 싶은 거는 x, y의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dx, dy, 아, dx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맞나? 무슨 얘기 알겠나? 자, 얘를 구하는데 자, 선생님 y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는 식 자체가 지금 x식이 아닙니다. x식이 아니면 선생님 이거는 저기 앞에서 배웠던 이름 뭐야 이게 합산함수의 미분처럼 막 미분 곱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t를 그럼 다시 미분해야 돼. t를 미분하려면 t식이 있으면 t식이 없어요. 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 우리가 배운 대로는 안 돼. 근데 이거를 그럼 구하려는 건데 나는 x도 t식, y도 t식이다 이렇게 돼서 이거의 분모분자를 dt로 나눕니다. 그럼 dt분의 dx 분의 dt분의 dy 이래 쓸 수 있잖아. 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dx분의 dy 이게 리미트 델타 x가 0로 갈 때 뭔데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했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데 극한이니까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놔둘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극한을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이 뜻은 뭐야? X를 T에 가려서 미분하고 Y를 T에 가려서 미분해라는 뜻이잖아 지금. 맞나?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얘 나와 있는 게 T씨 나와 있으니까 얘 미분한 거 분해. 얘 미분한 거를 하면 미분계수가 나와. 아 미분 도함수가 나와. 그럼 도함수 자체가 무슨 식으로 나오겠지? T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T의 값을 좀 갖다 대면 돼. 무슨 얘기 하겠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다르게 쓰는 건데 얘를. 아 그럼 여기 X를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F'T 분해. 그죠? G'T 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끝. 매우 간단하죠? 각각의 기분에서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분계수 구하려면 아 도함수 구하려면 무슨 이야기 했나? 서준아. 네. 아 간단해 엄청 쉬워. 자 예제 보여. 예제 몇 번이야? 9번이야. 예제 9번. 뭔데? 1번. 야 X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Y는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3이야. 내가 뭐 하고 싶어? DX분의 DY. 하? dx분의 dy 얘는 뭐라고 또? dx, dt 그죠? dt, dy 이거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를 미분해라는 얘기니까 t, 마이너스 1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t 된다 이거야. 됐어? 됐나?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안 되는데 t 빼기 0이 되면 안 돼요. t가 2. 2분의 1은 안 되겠지. 맞아요. 그럼 뭐가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지. 어떤, 이 값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 이 값 자체가 2분의 1이, 이 값 자체가 2분의 1인데, t가 2분의 1이 될 수는 있는데,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못 구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못 구한다는 얘기야. 엄청 쉽지 않니? 제일 쉬워요. 지금 여기는 뭐야? 지금 x는 2번. 여기 1-t 제곱. 분해. 1 플러스 t 제곱. 자, y는 뭐냐? 1-t 제곱. 분해 2t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dy, dx를 구한다. 그러면 dt, dx, dt, dy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의 미분입니다. 자 얘의 미분은 뭐야? 1-t 제곱의 제곱분해. 자 분모 제곱분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입니다. 그죠? 자 미분하면 얼마? 2t 그대로 되면 1-t 제곱이에요. 빼기 그대로 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이제 1 플러스 t 제곱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도 마찬가지라면 1-t 제곱의 제곱 분해 자 미분하고 그대로 두니까 2에다가 1-t 제곱 되고 빼기 그래도 미분하니까 플러스 2t에다가 곱하기 2t 되네요. 맞죠? 자 어떻게 되나? 얘가 없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2t 여기에 마이너스 2t, 2t, 4t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t 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 2t 제곱이니까 아 2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제곱이 없어지고 그럼 2t하고 2t 남으니까 4t 된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뭔데 4t 제곱이다 이거.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2 된다. t 제곱 마이너스 2 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요것도 이제 뭐 약분이 될 거니까 얘가 2t분의 얼마? t제곱 마이너스 1 된다 이거. t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어려운 게 없어요.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딱 틀린 것 같아. t제곱 플러스 1이냐? 왜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구나.
몰라. 아, 안 물어봐. 쌤. 예. 들어가는데. 어? 슈. 어, 가라. 어, 가라. 네. 아, 집에 말고 뒤로 가야지.
친구가 장난감 뜯어가지고 아 씨 하나밖에 못 생겼네.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반장 선배한테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장 선배한테 자고 있었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 옆에 친구들이 항상 장난한다 이거 이제 추천합니다 하는 말씀 뽑았는데 또 한두 명씩 장난하다가 전부 다 장난하는 걸 애를 다 뽑아가지고 결국엔 망했네요. 그렇지 완전 완전 망했지.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 근데 진짜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 때가 그게 미안하더라. 그럼요. 진짜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이제 준비도 잘해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막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내가 반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고 하면서 뭐 이제 뭐 피자를 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나 일단은 후보자에 올랐으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반장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뽑지 마라. 딱 이랬고 참. 뽑혔어요? 어? 그래 이게 지금 근데 뽑혔다니까? 그래 내 혼자 고생하고 와. 짜놨다. 자 그거 보자. 음함수의 문법 보면 음함수 표현이 F의 XY는요. S,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그죠? 각 항을 X에서 미분해서 DX를 DY로 구한다라고 되는데 뭔 말이야?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x, y 오케이? 빼기 x를 재고 빼기 1은 0이라는 음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함수야? 음함수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 그럼 얘를 미분하여라 라는 얘기는 뭘 구하는 거냐? 결국엔 똑같아. dy, dx 이거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y'이라고 하자 얘가 y' 구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한다 이거. 근데 함수가 지금 두 개 뽑혀져 있잖아. 맞지? 그럼 얘 미분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개 뽑혀져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미분 그대로 미분이 줄였다 이거 맞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뭔데? 1이잖아. 맞나? 얘는 그대로 두니까 y 그대로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뭔데?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해야 돼. 더하기. 얘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해야 돼. 뭐 되는데? y 프라임인데. 됐어? 마이너스 얘가 2x는 0 이렇게 된다. 그럼 다 2양 시켜서 뭐 하면 되는데? x로 나누면 돼. y 프라임은 2x 마이너스 y를 x로 나누는 거다. x는 0이 아니니까 적으면 돼. 무슨 얘기가 있어? 2양 시켜서 나눈 거야 그냥. 이게 뭐 하면 돼? 근데 자 이런 게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라는 게 있어. 아 1이라고 1도 안 맞아. 1도 이쪽 넣는 게 맞아. 뭐야? 원방이죠 원방. 오케이. 자 얘의 그 도함수 뭐야 이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미분하니까 x 대신 미분하니까 2x야.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뭔데? x 대신 미분해야 된다 이거. 근데 지금 식이 뭔데? y다 이거. 혹시 어떻게 하지? y는 x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이거. 맞나?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 합성함수 미분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미분해! 어떻게 되는데? 2y제. 맞나? 여기다가 뭐 뽑혀주는데? y 프라임 뽑혀주는 거야. 합성함수 할 때, 이 문자가 있으면은 한번 미분해서 뽑혀주는 거랬다,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를 미분해서 한번 뽑혀주는 거라고. 왜? y가 x식이니까. x를 미분하니까. 이걸 여기를 이거 적어도 되고, 이거 적어도 되고, 상관없지. 이거는 0 되는 거예요.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프라임. 대입하면. 마이너스, x분의, 아니, y분의 x가. 마이너스 y분의 x 되고, y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 무슨 말이야? 그, 실제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요. 원방인데 내가 이제 우리가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 있는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응? 여기 좌표를 내가 구했더니 뭐냐면 2분의 루트 2분만 2분의 루트 2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뭐 나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잠깐만. 실제로 얘의 기울기가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가 되는 거야. 뭐 플러스 뭐 되겠지. 이제 플러스 루트 2 되나?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맞네. 이런 거야.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 얘 수직이죠. 그죠? 얘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네. 그죠? 미래교육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남들도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미분 개수를 구하면 접선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석현이하고 누구야? 회원이 잘 들어야 된다. 쌍곡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보물선. 그 세 개에서도 미분으로 전부 다 접선을 갖고 할 수 있어. 유용하겠네. 유용하지. 단원이 따로 있잖아. 어? 단원이 따로 있지. 접선의 기록이라고 단원이 따로 있어. 근데 거기서 예전에는 아예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라고 교육관이 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마 공식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공식도 전부 다 이 미분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잘 사용은 안 돼.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 건 얘기야. 아니,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잘 안 나오는데 접선기 구할, 접선의 방식 구할 때는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해야 되나, 애들이? 기억해야 되나, 애들이?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런 문제를 먼저 풀어봤을 때,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할게. 조금 좋은 분이 나와있는 게 뭐 나와있어?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자, 먼저. 자,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1번에 뭐가 되는 거야? 25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이다. 석현아, 이거 뭐지? 원방이, 타원이. 타원 아니지. 타원은 플러스 되지. 쌍곡선. 쌍곡선이지. 마이너스 되지. 쌍곡선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프. 함수는 아니지.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빨리 이까지 들어야 될 텐데. 여기까지 했나? 타원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조금 했다고? 아니, 끝까지 물고 들어도 되네. 니는 지금 어디 가야 돼? 저 쌍무선. 쌍무선 했어? 네. 오케이. 얼마나 바쁘겠노? 미적부터 해야 되지. 기하도 해야 되지. 아주 바쁘다. 빨리빨리 해야지. 자, 이래 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뭐 구하고, dx, dy, 그거 구하는 거지. 아, dy, dx 구하는 거야. 양면 미분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5분의 2x, x에 대한 미분이야. 얘는 그대로 돼. 얘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8분의 1y인데 여기다가 y다시 붙여주는 거야. y다시라고 안 쓸게. dy dx라고 쓸게. 는 0이야. 됐어? 1은 6랑 0 되니까. 됐나?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양식에서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8분의 1y 곱하기 dy dx는 25분의 2x인데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dy dx는 어떻게 돼? y 나눠주는 거니까 25분의 16 25분의 16 곱하기 y분의 x 되고 여기서 나눴기 때문에 y는 0이 되면 안 돼. 오케이? 저거 안 들어오면 안 돼요. y 0이 되고. 무슨 말 있습니까? 2번. 2번은 x제곱, y제곱은. 아마 기아는 중간고사 보니까, 평면센터 앞에 좀 들어가든지, 아니면 쌍곡선, 그, 접선의 기록이까지 들어가든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바쁘겠지. 평면 벡터가 들어가 있어? 네, 롤라인 플러스는 거기 들어. 롤라인 플러스로 평면 벡터를 들을래?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그 딴 걸 해주고 수업 시간에 앞에 가고 앞에 가고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또 많이 그런가?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겠네. 평면 벡터가 평면 벡터를 달려야 돼. 쉬워! 벡터를 이렇게 가는 거야.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벡터하고 스칼라가 있잖아. 물리의 시간에 이거 안 배우나? 네. 이게 있다 보면 돼요. 아, 그냥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속력. 속력은 뭐냐면은 이동한 시간분에
그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요. 근데 속도는 다르지. 그 속력은 뭐만 나타낼 수 있냐면 한 시간에 얼마큼 갔는지만 그 양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속도는 뭘 나타낼 수 있냐면 방향까지 나타낼 수 있어. 아. 속력은 속도는 뭐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나다. 뒤로 간 거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설명이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한쪽 방향만 가는 게 아니고 뒤로도 가고 마치 다른 방향도 가고 싶대. 그걸 생각했는 게 벡터야. 벡터인데 벡터를 나타내는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한 거 아니야. 뭐냐 해서 수상하게도 뭐야 지금 방향 나타냈지? 그 다음에 길이를 가지고 이건 힘도 나타낸 거야. 이만큼의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 갔다는 걸 표현했다 얘가. 봐라 얘도 놀랬잖아. 맞지? 맞잖아. 아유, 대단한 거야. 엄청난 발견이라고. 요게 짧게 그린다. 아 이만큼의 힘으로 이걸 이쪽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일로 땡기고 일로 땡기고 내려 가겠는데 아 일로 가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 저거 듣는데 왜 하는 거야. 과학 교과서에 있었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 벡터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에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근데 다행인 거는 너희들이 다행인 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게 이제 공간 벡터를 안 배워요. 공간 벡터를. 벡터가 평면에서 요래요래 움직이면 쉽다 이거. 공간이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야 돼. 개빡치는 거야. 실제로 수능 29번 문제는 항상 공간 벡터 문제가 거의 나왔어. 네. 29번, 30번이 킬러 문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안 나오지만 상당히 그 재밌어 생각보다 이제 뭐냐면 미적분 같은 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면 식이 겁나 길게 나와. 미문 안에 겁나 많이 해야 돼. 이게 도망도 가면 미문 두 번씩 세 번 때리고 엄청 작아. 근데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딱 아이디어 한 개만 딱 떠올리면 바로 푸는 거야. 계산이 같이 하고. 기아. 기아의 장점이 뭐야? 그 발상이 좀 있으면은 너희들도 이제 3학년 되면 선택과목 시험 칠 거 아니야. 내가 발상이 좀 된다. 그러면 이제 기아 시험 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나는 발상이 안 되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꼬락꼬락 때라면 이제 미적분 쳐야 돼. 아니야 미적분은 지금 어디야? 미적분이 끝판왕이잖아. 어디서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수학, 상하, 수원, 수투 그 미적분까지 와서 다 연결돼. 맨 마지막이 미적분이야.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을 모르면 아예 발상 자체를 안 돼. 그럼 맨 미적분을 위해 뛰어온 거야? 그렇지! 아, 진짜 그래. 미적분을 위해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 저번에도 얘기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왜 외우냐고? 미적분 사인 그 덧셈변이 왜 외우냐고? 뭐 왜 외우냐고? 사인 X 미분할 때 나온다 이거. 그래서 배우는 거야. 전부 다 결국에는 뭐 때문에 미분하고 적분 때문에 배워. 미분 왜 그러냐고? 적분하려고 배우는 거다. 적분 왜 배우냐고?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다. 실제로 그래.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적분을 왜 배우냐고? 적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잖아. 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땅 때문에 그런 거야. 땅. 적분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했지만 그 넓이에 구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항상 토지. 그치. 땅 때문에 싸우는 거야. 땅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맨날. 맞잖아. 그러니까 땅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땅을 이제 넓이로 구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 거지. 그래서 적분이 이제 그래서 적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지. 내 땅하고 니 땅하고 이제 넓이가 어떠냐 이렇게 빠집니까. 그러면 이제 물통 같은 거 만들면 물통의 부피가 얼마냐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또 치워보고. 이 표정은 왜 그러냐? 그걸 누가 궁금해하냐 생각하냐? 그,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거의 모든 것들이 과학이나 수학으로 다 설명이 되고 다 예측이 가능한데, 뭐, 기후도 마찬가지 예측이 안 되잖아. 기상청 맨날 틀리잖아. 태풍 불다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고 지난번에도 밤인가 뭐 온대가 뭐 초강풍 강력 태풍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런 것도 또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야. 개척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이런 게 안 된대.
그 예를 들어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 파동이 일으키잖아. 그 수영장에서 이 파동이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무슨 함수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게 던진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방향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니까 물에 대한 영역이 되게 그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그 대학 가면 그런 것들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아 많이 힘드나? 많이 얘기 안 할게. 미적분 하고 있는데 미적분 기본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지금 세이스텔인데 지금 무슨 설명하고 안 됐다. 자 간다. 간다 무슨 소리고. 자 양면 미분. 자 x에 대해 뭐 편의를 된 거니까 얘 미분 그대로 미분이니까 한다 그죠? 맞나?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x고 y 제곱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뭔데? 얘 미분하니까 3y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3x 제곱 y 제곱 되고 그 다음에 y 다시 곱해줘야 되는 거야. 곱하기 dy dx 곱해주는 0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dx dy 뭐하는 거니까 여기가 나누기 되는 거니까 얘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럼 2xy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앞에 있다 있고 3x 제곱 y 제곱이다. 맞잖아? 이때 뭐가 돼야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약분시켜주면 뭐가 됩니까?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3x 분의 이건 상태가 또 안 좋네. 3x분의 2y 이렇게 된다. 끝. 근데 왜 x만 0이 아니라고 나와있지? y 0이 돼도 되는 거. 어? x가 0이면 y. 아. x가 0이 아니면 y도 0이 아니네. 아, 그래서 한 개만 더. 그냥 두 개 곱해서 1이 해야 되니까 x가 0이 아니면 y도 0이 아니야 돼. 오케이?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고, 3번. 2에, x 플러스 y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y. 응? 얼마? 2에. 그래.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를 조금 해놓고, 하는 게 좋다. 둘 다 양쪽에 뭐가 있는 거고, ex가 있기 때문에, ex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2에 y죠?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는 2 된다. 가로 2 된다. 잠깐만. 내가 와 김치볶음밥을 했는데 완전 성공적이었어. 김치볶음밥을 요리했다고 하는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왜요? 김치 맛이 좌우하잖아. 웬만한 김치밖에 안 넣었으니 근데 뭐가 좀 성공적이었어. 아니 김치볶음밥은 나도 잘한 거잖아. 나 여기 있는데 김치 먹으면 잘해. 왜? 우리 엄마 김치가 맛있거든. 엄마 김치가 맛있는 거야. 그렇지. 파이팅. 자, 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미분하고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다, 그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EX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되니까 EAY 플러스 EA 마이너스 Y 된다, 그죠? 맞나? 더하고. 얘 그대로 되니까 EX. 자, 얘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EAY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Y 되고, 얘 미분은 그 y 다시 한 번 곱해주니까 dx, dy, dx는 0 된다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이해돼? 응. ex는 양변 나눠도 됩니다. 맞죠? 양변은 dx로 나눠도 된다. 왜? 0이 아니니까. 그죠? 자, 나누면 뭐냐면 dy, dx가 마이너스 되고 eay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y 그래. eay 플러스 ea 마이너스 y 됐습니까? 얘하고 얘 같으려면 이제 y가 뭐 되면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y가 0이 안 되는 다음은 또 이렇게 답 적어주시면 됩니다. dy dx인데 x가 하나 없고 y씩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미분법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선생님이 재밌다고 하는 건 대부분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좀 복잡합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려요. y하고 x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x, y가 자리가 바뀌어서 역함수가 되고 본함수가 되고 원함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돼. fx의 역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를 뭐라고 한다? F inverse x라 하자. 그러면 y는 F inverse x에서 내려갈 거야. 됐어? 자, 요렇게 이제 됩니다. 이 y가 역함수의 y라. 이 y는 fx의 y가 아니고 역함수의 y다. xy 자리 바꿨을 때의 y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 xy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지? 바꾸고 난 이후의 y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어. 뭘 구하고 싶은? 항상 우리는 도함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dy, dx야. 근데 우리 역함수 파트 배웠었잖아. 예전에 수학할 때. 생각해보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뭐 했던 경우는 거의 없어. 맞나? xy 관계식만 잡아가지고 그제 방향을 잡아서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어떤 짓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게 대부분이고,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했던 문제는 거의 없었다는 거 기억난다. 맞나? 그래서 나도 문제에서 fx가 주어지면 얘 역함수를 구해지면 그 역함수 구해서 그냥 미분하면 돼. 역함수 구해지면 뭘그 미분은 수준 달라졌잖아 지금. 맞지? 분수면 분수 뭐 분모 제곱하고 그 다음에 그 합성함수 이런 게다 하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됐다고 역함수의 미분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구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원래 있던 함수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구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자, 변수를 잘 봐야 돼. 자, y는 f inverse x에서 하는 건데, 지금 x하고 y하고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뭐가 되지? f의 y,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겠나? x하고 y 자리 바꿨을 때 함수를 바꿨잖아, 지금, 다른 함수로. 그럼 이 얘기하고 동급이라고. 요 x가 어디야? ex고. 이 y가 이 y인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x가 나와 있는 식이 나와 있으면 거기 x 자리에 y만 바꾸면 이 식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였다.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하잖아.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는 거고 x는 y제곱 마이너스 2 하면 얘 역함수 모양을 만든 거야. xy 자리 바꾼 거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 꽤 헷갈린다 얘가. 지금 여기 x, y는 원래 있던 함수의 x, y잖아.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 거야? x, y 자리 바꿔버렸지.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 x 넣었잖아, 이렇게. 넣어서 나온 이 관계식은 무슨 식이야? 역함수 관계식인 거야. 이해되나? 얘가 바꿨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식이다. 그럼 내가 지금 뭔데?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걸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못 구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dx, dy 이거 구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난 이 식을 알고 있으니까. 네가 얘를 알고 있으면 이 식을 구하는 게 쉬워요. 알겠어요? 이 식을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 똑같은 거다. 이거 두 개 나눈 게 한 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x 델타 y이기 때문에 각각 미분해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를 x, y 잘 바꿔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미분을 한다고.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그리고 개의 역수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뭔데? 역함수의 도함수라는 얘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생각할 건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뭔데? 얘하고 얘하고 동급이 됐으니까 이 설명은 f'의 y라는 얘기야. 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 f'의 y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냐면 f'에다가 y 대신에 x 넣으면 뭐가 돼? 이거 이식 넣으면 돼. f의 y
분의 1을 구해라는 얘기랑 똑같아. 다 연결되는 거야. 얘를 이해했으면 이거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을 거. y니까 이게 f 프라임 y 대신에 어 이거를 쓰... 어 잠시만 sorry 잘못 적었다. y 대신에 넣으려면 이거 넣어야지. 맞아요? sorry y 대신에 f inverse x 얘를 넣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던 얘기. 오케이? 재미나겠나? 좀 어려울 수 있어.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야.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배웠어. F inverse하고 F하고 합성을 하면 뭐가 되지? 항당함수 되지? 값따로 오는 거니까. 오케이? 항당함수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봐.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F inverse에 도함수 Fx 있고. 그제? 그 다음에, 아씨, 반대됐다. 미안. 여기를 인버스로 잡고.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sorry. 다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 F 프라임에 F 인버스 X 되고. 오케이?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F 인버스에 미분해서 X 곱해준다. 합성함수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얘가 뭐 돼? 얘 미분하면 뭔데? 1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이거라.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이게 구하고 싶으니까 F inverse에 프라임에 X는 나누기 하면 되니까 F 프라임에다가 F inverse X 분의 1 된다 얘기. 똑같잖아. 네. 두 개 합성하면 한 대 합성에 대해서 양변 미분해진다. 똑같은 설명이야. 오케이? 그럼 문제 풀면서 XY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재발속하기 때문에 XY 자리 바꾸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예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뭐냐면 dy dx를 구하는 거야. 1번에 x는 2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4야. 이 함수 자체에서 dy dx를 찾아라는 얘기야. 얘 역함수를 구해갖고 찾으면 xy 자리 바꾸기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자체에서 이 y하고 이 x y하고 x 안 바꾼 이 y하고 이 x에 대해서 dy dx를 구하라는 얘기. 그럼 dy dx를 구하라는 얘기, dy dx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dx dy 분의 1 이거다 이거. 맞지? 그럼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x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 얘도 10 나와서 가장 미분하면 되는 거야. 얼마인데? 4y 플러스 3 분의 1인 거야. 맞나? 다른 뭔데? 4y 플러스 3이 뭐 되면 돼? 0대 만드는 식으로 가져가야지. 무슨 얘기 알겠어? 엄청 간단하잖아. 얘를 xy 못 자리 바꾸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 이 문제에서 dy dx를 구해라는 얘기는 여기서 xy를 바꾸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라고, 실패라고. 이 y는 이 y인 거고, 요 x는 요 x인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뭐 딴 거를 바꿔서 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씩 구해야지 하면 y 자리에 x 넣고 x 자리에 y 넣어버리고 바로 틀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바꿨니 안 바꿨니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가지고 많이 틀리니까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풀어야 돼. 나와 있는 그대로. 2번 문제 y 4제곱근 2x 마이너스 6이야. 자 이거 가지고 뭐 구해라는 얘기인데 dy dx 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앞에서 뭐 배웠는데 금지야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했어? 이런 거 풀 때 4분의 1 만들어갖고 맞지? 미분하고 뭐 t에 4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t 나오고 맞지? t에다가 뭐 1, 4분의 1 마이너스 1 해갖고 정리하고 풀면 미분할 수 있어요. 그대로 얘 미분해도 그렇게 다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나는 지금 뭔데? x를 y식으로 미분하는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x식으로 바꿔요. X식으로 바꾸면 돼서 X하고 Y 자리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식 그대로 내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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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을 거야. 또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양변 4제곱 하겠지. Y 4제곱은 얼마인데? 2X-6이잖아.
그럼 x는 얼마야? 이 양식에서 정리하면 2분의 1y의 4제곱 플러스 3되죠? 됐어?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dy, dx 뭐라고 하잖아. 그럼 뭔데? dx, dy에다가 분의 1을 쓴다는 얘기야. 그럼 얘 갖다 쓰면 뭐가 되는데? 얘가 dy제곱 분의 1이 된다. 그럼 뭐 안 되는데? 0만 안 되는데? 공모가 0만 안 되는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x식으로 나타내면 좋겠으니까 y식 나와 있으니까 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럼 2에다가 루트로 바뀌지. 2x 마이너스 6분의 1 된다는 얘기지. x는 3이 아니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무슨 얘기야?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잠깐만. 4x가 세제곱이네, 이거 그러면. 그럼 이거 틀렸다. 세제곱이면 뭐예요? 4제곱은 그지? 2x 마이너스 6의 3제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네, x가 3이 아닌 거는 맞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나타낼 수 없는 거는 y식으로 나타낼 수 없잖아, 이거는. 그대로 y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똑같은 겁니다. 얘 그냥 실제로 우리 한번 미분해 볼까? 심심하니까. 이래 있다, 이거. 그죠? 얘 미분한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t의 4분의 1 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6에다가 4분의 1 튀어나오고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된다,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미분해서 곱해주는 게 2 된다, 이거. 이 약분된 게 2 된다, 이거. 분모로 내놓으니까 2에다가 뭐 4제곱근에다가 2x 마이너스 6분의 1 된다, 이거. 3제곱. 똑같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역함수 미분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X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지? 3번은. X는 sin y 되겠지? 이때 y의 범위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 그죠? 주위가 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에서 dy, d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건데? dy, dx가 있으니까. 뭐 1이고, dx, dy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저 갖다 쓰면 뭐가 되는 건데, 이거.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사인 미분하면 안 돼. 코사인이네. 코사인 y분의 1 되는 거야. 자, 뭐. y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y가 0 되는 값 있나? 없지? 없네. 그럼 이거 쓸 필요 없지. 그대로 써보시지. 이거 유식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큰드네, 나머지. 간지나게 맞지? 오늘 복잡하니까 혀도 별로 안 고쳐드리고 쌤 눈에 보면 아 이거는 진짜인데 1번 1 고쳤더라고요. 6일에 고쳤던데. 근데 그런 게 여러 개 많이 있었어. 뒤에도 있고 있었는데 저건 안 고쳐야 돼. 근데 아무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말 안 해. 됐어? 싸우라고? 네. 왜 얘기 쌤 얘기하는데 발짝 뛰고 이렇게 딱 뜨고 있어? 왜? 건방지게. 야, 이 싸울 때부터 이렇게 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보자. 범위 왜 있는 거예요? 아? 범위. 오, 예리한 질문. 예리한 질문. 왜 있을까? 힌트는 역함수다. 역함수에 미분 써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대1 대0 돼야 되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1대 0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어디서부터?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끄면 1대 0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질 거야. 무슨 얘기야? 쓸데없이 주어진 거의 없으니까 좋은 지점이야, 그런 거. 문제 풀 때도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건 다 써먹어야 된다고. 이처럼 학교 시험 문제 나와 있는데 그 문제 주어진 거를 안 써먹고 문제 풀다가 나왔단 말이야. 두 개나 그랬잖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대기님. 내 머릿속에 다 기억해가지고, 임마. 죽기 전에 또 이 만나면 얘기할 거야.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서술형 시험 뒤에, 서술형 시험 뒤에 부른데, 그 문제 한 개, 거기에 주어졌는데 안 누워갖고 틀린 거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얘기할 거라고. 자, 그리고 얘 12번 보자, 얘 12번. 야, 시간이 왜 빨리 가노?
아, 내가 없이 내가 혹시 내가까지 가는 상황인가? 브레이스는 x의 몇째 제곱인가?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 인버스 x, 얘 역학분 f 인버스 x를 했는데 f 인버스 3을 구해라는 얘기야. f 인버스 3. 오케이? f 인버스 3을 구해라. 자, 그러면 f 인버스 x를 구하자고 생각하지 말고 f 인버스 x를 구하자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게 이렇게 생각해. f하고 f 인버스의 x를 미분하자. 어? 얘를 미분하자는 얘기야. 얘는 x 되잖아. 오케이? 얘를 미분하자라고 생각을 해.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겸비야. 일단 이 합성함수니까 얘 미분하면 f 인버스의 f 인, 아, f 인데 f 프라임의 f 인버스의 x 요 그대로 오고 그냥 함수 자체 미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얘 미분해서 곱하는 거다. 얘가 그러면 f 인버스의 미분 이렇게 표시한대. 그냥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어서, 아, 프라임도 있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된다고? 1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 말은 뭐 구하고 싶어? f 인버스에 3 구하고 싶지. 됐어? 그럼 여기 엑셀에 뭐 넣는데? 3 넣어. 그러면 f 인버스에, 아, f 프라임이야. 아, f 프라임, f 인버스 계속 헷갈리네. 여기에 3. 곱하기, 곱하기 f 인버스의 프라임 3은 1이 된다. 됐어? 그럼 나는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나는 이거 뭔지 알아야 돼. 그죠? 그럼 뭔데? f 인버스의 3은 얼마야? 모르잖아. k. 됐어? 그러면 f의 k는 얼마야? 3이. 맞나? 그럼 k 너무 얼만데, 여기가?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야. 요거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어? 는 3 되는 거야. 그럼 너 갖고 인수분해 막 해도 되지만 사실은 뭐야? 이게 1놈이 1, 1, 2, 3이 돼. 1, 1, 1인가 k 1이잖아. 아, 이렇게. 그럼 이런 질문 하자고 생각해. 쌤이 3차 방정식이니까 k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질문하잖아. 맞잖아. 그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뭔데? 하수인 거야. 왜 하수일까? 3차식이면 3차 방식이니까 해 3개 나오잖아. 실수는 왜 실수 하나밖에 없는데?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난 안 해봐도 알 수 있거든.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얘가 3이다 했는데 쌤이 K1이면 되잖아요 하는데 야 K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 꼭 그거 해봐야 돼. 이게 이제 당연한 순서다 이게. 맞잖아. 근데 이제 K1밖에 없어. 난 어떻게 아는데? 니가 질문했던 거. 얘는 뭔데 지금? 역함수지. 역함수에 뭘 구해야 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1대1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K가 1이면 다른 게 있을 수 있나? 없지. 1대1 0이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뭐가 되든간에 좀 한 개밖에 없다. 현재는. 무슨 얘기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걸 거기 때문에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K가 1밖에 없다는 얘기. 1대1 0이라서 그래. 어제에도 보면 여기 목 넘겨갖고 막 찾고 있더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보인 바로 쓰면 됩니다. 자, K는 얼마라고? 1이다. 그렇죠. 3대5로. K는 1 된다라고 설명해줍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구하면 되는데? F'의 얼마? 얘가 얼마였다고? 지금 K가 1이다. 그럼 F 인버스의 3이 K 되는 거니까 1 된다고.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의 3의 값이 1이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x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죠. 그럼 계산하면 f 프라임의 1 값이 얼마야? 6이죠. 맞나? 따라서 f 인버스 프라임의 3의 값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됐나? 이제 6 넣었대. 나는 6분의 1이지. 무슨 말 알겠어?
기본적으로 틀이 얘 양변 기분하는 걸 생각하면 제일 편하더라고. 내가 XY 바꾸고 막 그러는데 너무 복잡해. 그리고 막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빠져있는 것처럼 공식화 돼가지고 얘는 공식이라 생각하고 외워갖고 풀면 이거 Y인데? 이거 Y면은 이게 지금 구하는 게 F 인버스 프라임에 3 구하는 거잖아. 그 3이 여기다가 3을 넣어야 되나? 거기다가 3 넣으면 큰일 나고 여기다가 3 넣는 순간 큰일 난다고. 3은 뭔데? X 값이거든. 여기는 Y야. 그럼 여기는 뭔데? 3 넣어가지고 여기 Y에다가 3을 넣어가지고 X 구해야 돼. 그래갖고 여기다 넣어갖고 답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훨씬 복잡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학생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 얘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고 역함수 있는 문제. 알겠어? 네. 한번 하지. 넘어갑니다. 자,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 자,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면, 두 번 미분한 함수를 이게 도함수로 한다. 알겠어? 이게. 세 번 미분한 함수를 3개 도함수라고 해. 오케이? 네 번 미분한 함수를 4개 도함수라고 해. n번 미분한 거를 n개 도함수라고 해. 알겠어? 근데 이제 예전에는 n개 도함수라고 해갖고 뭐 했는데, 요새는 이게 도함수밖에 없더라고. 책에. 이게 도함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앵게 도함수 해갖고 해왔더라. 요새는 안 배우더라고. 꼬리지 뭐. 그죠? 자, 이게 도함수 문제를 풀어라 했거든. 첫 번째. 뭔 설명이냐면, 일단은 이게 도함수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뭐냐면, y는 fx, y는 fx의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가 미분 가능한 게 아니고 f'x가 미분 가능한 게 두 번 미분 가능한 얘기야. 미분 가능할 때. 뭐 사인 같은 경우는 뭔데? 몇 번 미분 가능한데? 무한 번 미분 가능해. 아니 다음에 몇 번 미분한 건데 연대빈 의미 없다 이거. 맞지? 근데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무한이 미분 가능해. ex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무한이 미분 가능한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월 함수라고 해. 상상을 초월한다고. 계속 미분한다고.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불러, 진짜. 교육과정에서 나와있진 않아. 초월함수의 미분적분이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야. 얘네들, 미적분 책 베이스가 전부 다 초월함수를 미분적분하는 것이 교육 베이스라고. 오케이. 그래서 미분이 계속 가능한 애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할 때, 라고 했어. 뭐가? 도함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미분 가능할 때,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야.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자리에 f'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것을 뭐라 본다? fx의 2개 도함수라 불러. 아, 한다. 라고 하고 얘네들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두 번 미분했다 할 때 두 번 미분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지? 또는 y2 프라임 돼 있다. 아, 이것도 두 번 미분했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 d 제곱 y. 그죠? d에다가 x의 제곱. 이런 거. 오케이? 약간 좀 헷갈리지?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있으니까. 요 제곱은 뭐냐? 원래 실제로 전체 제곱. 이 DNA 제곱은 전체 제곱이야. 보면 D 자 Y를 미분하면 DY에다가 DX 얘가 이제 미분한 건 아니에요. 맞지? 얘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함수니까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요게 도함수야.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했다고. 요거 쓴다고. 그럼 요거 쓸 때 어떻게 한다고? DX가 두 번 했으니까 DX 제곱이라고. 가로로 안 해. 왜냐면 기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뭔데? y는 두 번 아니잖아. d만 지금 두 번이잖아. 그래서 d 제곱과 있습니다. 뭔 얘기하겠어? 기호기 때문에 바로 안 하는 건데, 이게 dx 전체 제곱이야, 원래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기호를 만들어서 쓰는 거야.
기호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얘가 얼마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얼마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얼마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 못 풀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기호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 이거 말하면 안 됩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문제에서 내는 사람 마음이거든. 이렇게 이거 좋아서 이거 된단 말이야. 저거 좋아서 저렇게 된단 말이야.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맞나? 힘이 없잖아, 우리는. 문제 내면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근데 y 대신에 f도 그 쓰는 게 가능하니까 x 제곱해서 여기에 f의 x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 fx가 위에 가도 상관없어. 함수 대신에 fx라고 쓰기도 하니까 얘네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도함수는 뭔데? 아, fx 두번미분한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두번미분하는 거 뭐 연습하는 거야? 이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또 한번 미분하는 것도 어렵잖아, 너 지금. 두번미분하라면 실수가 나올 수 있겠지. 제곱. 지금 이거는 이거 봐도 한번 미분하는 거 좀 귀찮은데 생각하는데 우리 미분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속 정해야 돼. 와이파이 뭔데? 얘 미분하는 게 얼마인데? 2에다가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y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3이야. 자, 여기 한번 미분이야. 그죠? 생각만 해도 조금 짜증나긴 하잖아, 그지? 미분 그대로 그대로 한 번 더 해야 돼. 두번 미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아요. 어떤 때 많이 귀찮냐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개념 원리라서 좀 아까 매너 게임 했는데 그 실제로 이제 분수 같은 거 있죠. fx 분의 gx 대입된 형태 있다 얘가. 얘 미분한다 얘가 두번 미분한다 얘가 좀 개빡친다. 근데 이런 미분하는 게 안 나오냐?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와. 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게 익숙해져야 돼. 요 정도 미분으로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 안 된다고. 다음 시간 모습 테스트 나올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나온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나오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 안 된다고. 리밥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 두번 미분하라고. 야 그럼 내가 두번 미분하라고. 야 예를 들어서 야, y는 x의 4제곱이야. 이거 두번 미분해라. 무슨 의미가 있어? 어쩌라. 우리가 x도 마이너스 1이 3제곱이라도 붙여줘야 되나? 10원이잖아, 그대로 두고 미분한다, 그죠? 그럼 2로 좀 묶어놓고 시작하죠. 자,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2x 플러스 3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제곱이네. 하나.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 미분하니까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묶어. 그대로 두고. 저거 미분하니까 6에 2다. 이렇게 씁니다. 6에? 생각보다 안 복잡하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냥 알겠지? 2에다가 2x 플러스 3에 정신건강이 뭐야 그지? 플러스 4에다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곤란하네. 끝! 미분이야. 책을 드리면 저기까지 해놨는데 선생님 뭐 그 정도면은 할게요. 그 정도로 내놔. 할게요. 솔직히 정개하는 못하는 사람 누구 아니야? 맞다 이거지.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돼? 아니 뭐 이렇게 한데? 그 정도까지 여기서 인수분해나 뭐 곱셈공식을 너희들한테 요구하자.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한테. 맞지? 그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미적분을 하면 안돼. 자, 빨리 다른 지도를 결정해야죠. 2번. 이게 도함수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두 번 미분할 일이 있습니까? 이 생각한다, 얘가. 그 생각 안 하나?
하지. 근데 엄청나게 많이 안 쓴다. 왜냐면 우리가 한번 미분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 4에서 이런 거 있잖아. 자, 미분했는 게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기억 안 나면 찾아서 공부해야 돼. 자, 미분해갖고 f'x가 양수면은 증가함수야. f'x가 음수면은 감수함수야. 그래가 내가 이제 도함수 그래프 그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갖고 내려와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거 했다 이거. 기억나지? 이런 거 했었다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문과생들은 이런 걸 하겠다 해서 이런 거만 하시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오는지 요렇게 올라오는지 궁금하잖아. 아,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지 요렇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게 동함수로 해. 얘가 두 번 했는 게 양수면은 뭐냐 하면 아래로 볼록하고 얘 두 번 미분했는 게 음수면은 위로 볼록해. 뭐 y는 x제곱 같은 거고 아, 이 그래프 생각나 이렇게 생겼지. 전부 안에서 아래로 볼록하지. 뭐 이거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2 된다. 황선 양수잖아. 오, 그래서 계속 미분. 그런 것도 다 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 두 번 하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셔야 된다. 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알겠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판단을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래프를 뭐, 기본적으로, 야,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생겼어. 어? 이거 이렇게 생겼고, 얘를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 x-1로 하다 이런 거 안 해. 평행이동식으로 설명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그거를 미분을 하고 증가 감소를 따진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따지고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뭐까지 따지는 거야? 점근선도 따지고 이런 거 대칭선도 따지고 다 따져야 돼. 그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지금 뒤에 가면 그래프 문제가 그린 게 있거든. 그 하나 그리는데, 그, 그래프, 아마, 한 5개 정도 있어. 한 타임에 한 5개밖에 못 그려, 그래프를.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설명하면. 뭐 엄청 복잡한 거야, 다루어야 되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거 미분은 그냥 나오는 거야. 익숙해져야 이 말이지. 미분해보자. 그래.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지? 지금 동기부여져 있는데, 너희들, 지금 알아보셨어? 어? 어때, 동기부여가 이게 어디 없어졌어? 지금 해라고 잘한다고 지금 동기부여하고 있잖아. 답을 보실 때 쓴다면 충격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알겠어? 결국에는 이제 근로수렴을 했는데 어쨌든 달고하는 게 아니지 말라고. 자, 미분한단 말이야. 어떻게 돼? 미분 그대로 돼. 야, 얘 미분하면 어때? 3의 2에 3x 그대로 돌아가죠. 3x. 얘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한다고. 어, 근데 이건 상관없잖아. 2에 3x고. 사인 3x가 아니고, 코사인 3x 되지.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치수함수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치수함수로 묶어야 돼. 왜? 똑같은 게 또 계속 나오거든. 여기도 2에, 왜냐면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2에 3x로 그대로 묶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3에 2에 3x로 묶어줍니다. 그 여기가 어디냐면 sin 3x 플러스 cos 3x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쉬워요. 자, 한 번 더 미분해라. 이게 동함수가 있으니까 미분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얘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3이니까 9에다가 2에 3x 그대로 들어가 sin 3x 플러스 cos 3x. 얘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얘를 그대로 두고 가로 안 닫고 쭉 다 잡아버려도 돼. 어차피 3x 나오니까 2에 3x 나오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초보니까. 자, 초보니까 한번 더 적어주시고. 플러스. 자, 얘는 그대로 두고, 맞죠? 얘는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한 거다. 자, 얘 미분하면 3의 2에 3x는 그대로 두고.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 3x 된다. 그죠? 3 코사인 3x. 됐고. 얘는 마이너스 3 사인 3x.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같이 3으로 또 묶어내지는 거니까, 9의 2의 3x로 묶으면, 얘가 sin 3x, 플러스 코사인 3x, 플러스 3, 아, 3이 아니지. 3, 1, 8. 코사인 3x. 그죠? 얘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sin 3x 된다.
그럼 얘하고 얘 없어지네. 아유 두 개네. 그러면 얘 18에다가 2에다가 3x에다가 코사인 3x다. 요래 푸면 되겠네. 팔이 왜 아파? 이럴 줄 모르겠네. 자, 이렇게 나온다. 같이 적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거 같이 안 적었다 치자.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했다 치자. 생각해보라고. 여기서 한 번 더 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하고 여기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또 하면 한 4개 나오고 더 복잡하다. 두 개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묶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겨 되겠니? 네. 3번 보죠. 3번. 자, 3번 보면 y는 뭔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래. 자, 얘 2분의 1을 했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2분의 1제곱이네. 아, 이건 쉬운 거다. 아, 그리고 이것도 외웠나봐. 루트 x도 2분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 아, 루트 x도 2분하면 2루트 x분의 1 되는 거야. 아, 물론 어렵지 않지. x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그죠? x에다가 2분의 1 빼기 1하니까 얘가 2분의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 얘가 내려오니까 2에다가 곱하기 x에 2분의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자 2에다가 루트 x분의 1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미분이다 보니까 좀 암기해놔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방금 얘기해서 얘를 두 번이나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하버리면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암기해놓는 것도 좋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를 미분해야 했다, 그래?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적고 원래 분의 1이다, 얘가. 2 루트 x분의 1이었다, 아빠. 그죠? 거기다가 여기 미분해서 곱해줘야지, t니까. 맞나? 그럼 얘가 얼마? 2x 된다. 약분, 약분 된다. 됐나?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깔끔하겠네. 분모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1 분해. 오케이? 자, 미분 그대로다. 아, 루트 x제곱 플러스 1만 남고 빼기. 야, 얘 그대로 두고 얘 미분했다. 요, 요거를 미분하랬는데 방금 얘 미분하는 게 방금 이 자체다. 얘가. 맞아요?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1 분해 얼마? x 된다. 됐습니까? 이게 답이 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맞지? 책에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모 문제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분해 얘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1 되고 빼기 요거 곱하니까 x제곱 되고 약분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럼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분해 1 이렇게 깔끔해지죠. 정리하면 많이 깔끔해지죠. 기분 좋지 않아요. 정리되어 깔끔하게 딱 봤을 때. 아, 물론, 너희들은 이게 안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루트가 나오고 이게 식이 많으니까. 훨씬 깔끔한데, 이거. 가짜 배고픔이 돼요. 가짜야. 가짜야. 여러분, 집에서 또 야식 먹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소용이 없지. 네, 저는 이게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아, 짜증나네. 자, 본다. 14번. 1번에 fx는 x는 2에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이게 동풀로 보였고 4도 대반 이거는 뭐야? 대입밖에 안 된다. 너무 쉬워요.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건 없어요. fx는 뭔데? x에다가 2에 ax 플러스 b라고. 자, 그럼 이거 두 번 미분할까 있으니까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계산할게. 그러면 f'x는 미분하고 그 다음에 2에 ax 플러스 b 그대로. 그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미분이니까 x에다가 a. a에 2에 ax 플러스 b 되는 거고, 여기가 2에 ax 플러스 b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미분하고 그대로니까 a에다가 2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맞죠? 얘 미분했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x 플러스 1로 되고,
그 다음 플러스 E에 AX 플러스 B는 가만히 두고 뭐가 이상한데? AX A가 없어졌어 맞지? 네. 어, 요 A 있겠네. 아,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서 뭐가 나왔어? A가 남는다. A가 남는다 였습니다. 다시 또 묶어주면은 A에다가 E에 AX 플러스 B로 묶어주면 AX 플러스 2를 나와 요 통째로 묶었으니까 이래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F 프라임에 0을 그렸으니까 0이니까 E에 B 됐다 맞아? 여기 얼마라고? 그래서 2라고 나와있어 B는 LM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F 프라임에 제로는 얼마야? 어 여기다가 제로 넣었으니까 A에 E 그죠? 어 B 그죠? 여기다가 0 넣었으니까 곱하기 2 하나 이렇게 될 거고 이게 4 된다 이거 하나 그러면 A에 E에 B는 2가 되니까 얘가 2거든 그럼 A는 1 되는 거야 B는 LM 2 되고 이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바꿔주면 됐어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분하는 건데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냐면 얘 지수함수 얘 다항함수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 곱했는 모양을 미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가 2차만 해도 훨씬 더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아, 근데 그거를 항상 띄워내 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 2번 문제 Y는 EX 코사인 EX 자 여기에 대해서 y 프라임 플러스 a의 y 프라임 플러스 y의 y는 0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일단은 네가 두 번 미분한 거하고 한 번 미분한 거하고 외다 했던데. 그럼 한 번 미분하자. 한 번 미분하니까 e의 x 미분하고 그대로 플러스 e의 x에다가 미분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되면서 곱하기 2 sin dx 되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제 ex로 묶으면 얘가 cosin dx 빼기 2 sin dx 되나? 요래 돼 와 재미나 잘못된 게 있나?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또 놓치면 또 다시 해야 돼 자, 얘 미분하니까 ex 그대로 자, 여기가 cosin ex 마이너스 e sin ex. 그죠? 되고, 플러스 ex 있고. 어,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해야 되죠? 마이너스 2에 cosin ex. 아,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sin ex.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에 cosin, 마이너스 4네. 아, 딱 헷갈리게. cosin ex. 같이 적어야 돼. dx 같이 한번 적어보자 코사인 dx 마이너스 4 코사인 dx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dx네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사인 dx네 이래야 됩니다 됐어? 그럼 두 번 미분한 거하고 a 곱해갖고 한 번 미분한 거 더하기 5y는 0을 만족시키면 그럼 적어보자 y2 프라임 플러스 AY 프라임 플러스 OY는 0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키게 되죠 그럼 갖다가 넣어본다 이거 그러면은 뭘로 묶어주는 전부 다 EX를 막 묶어준다 맞지? 네. 어, 그럼 EX를 묶어놓고 시작할게 얘 적으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EX 빼기 4에다가 사인 EX 더하기 A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A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A의 코사인 EX 마이너스 2a의 sin ex 그런데 맞나? 됐나? 어, 그 다음 플러스 5y가 플러스 5 cosin ex 는 0이래 ex는 무조건 양수야 그럴 그랬으니까 이거 맞지? 이거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약분시킬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 아래 것만 정리해주면 된다 자, 자 아래 것만 정리해주면은 얘 예, 예, 까지 가니까, a 플러스 2에다가 cosin ex. 되고,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거 두 개만 정리하면 돼. 얘하고 얘 정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 오! 사인 2x는 0이다.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지네.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또 뭔데? a 플러스 2로 묶을 수 있네. 그러면 a 플러스 2로 묶으니까 얘가 코사인 2x. 그제? 여기가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2x는 0이라는 얘기야. 맞나? 그럼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얘가 0돼야 되겠네. a값 0개없이 항상 그 성립하는 거야. 맞나? 요거는 뭔데? x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따라서 그래서 모든 실수 x 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면 성립함으로 a 플러스 2가 0된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어두면 바로 되겠네요. 그래서 난 솔직히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아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